폴리티비의 장현정입니다.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요? 오와는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 너도 자란다. 네, 제가 오늘 성남 종합운동장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미니언즈 데이로 같이 하는데 와. 오늘 경기장 찾아주신 분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미니언즈와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또 미니언즈 상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구경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남FC 화이팅! 제가 왜 이렇게 관종관종한 노란 리본을 묶었냐면요. 이게 엽서에 우리 성남FC 미니언즈 수건이라서 제 목에다 걸고 오늘은 입겠어요. 성남의 팝업 스토어인데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인데 저도 여기서 벌써 세 번째 유니폼 혹은 이제 트레이닝탑을 입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예쁜 것들이 좀 변화되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볼 수 있는 건 짠! 이거 까오! 까오입니다, 까오. 여름에 계곡룩, 계곡룩으로 너무 좋고 이 정도? 아니 제가 지난번에 트랙탑이 2X라지인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2X라지가. 아니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입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동용 2X인 거. 그래서 맨 처음엔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트랙탑 공포증이 있었는데 2X인데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야? 아동용이었어. 죄송합니다. 저 파워쇼도 입었거든요. 아, 전체 보고 싶어. 엥? 어때요? 이뻐요? 이뻐요? 언제나 답은 없었다. 사진 찍고 가세요. 안녕, 폴리티비. 네, 미니언즈랑 사진 찍고 가세요. 안녕. 하지 마시고 SNS나 뭐 해야 돼?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천. 스페셜 이벤트 부스 저 판박이. 엄마가 어렸을 때 진짜 하지 말라고 했던 판박이 지금 합니다. 어른이도 돼요? 네. 아. 뭐가 제일 귀여워요? 가장 역동적이야. 요거로 해주세요. 폴리티비 알아요. 아 진짜요? 우와 출연하시는 거예요. 폴리티비 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거 하시는 거죠? 네. 아 성남 팬분들이신 거예요? 성남이요. 성남 시민으로서. 오늘은 무조건 성남이 2-0으로 이깁니다. 이거 받으시면 좋을 텐데. 선착순으로 이거 입장하실 때 선착순으로 드리거든요. 전도사 미니언즈 전도사. 2-3 감사합니다. 즐겨 보세요. 응원 엽서 써볼까요? 추첨을 통해서 미니언즈 유니폼 오! 약간 바꿨다. 아 진짜요? 네. 오늘 입어요? 오늘 선수들이 입었던 거 드리는 아 진짜요? 근데 그 성남의 이재원 선수 이거 선수한테 까까머리가 되었지만 첫 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이야 오피셜이니까 존댓말로 우선 고마워하세요. 그러면 어른이는 이제 테라시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라입니다. 이거 원샷? 원샷부터 한다. 저지? 뿜지 않을게요. 이거 광고처럼 먹어야 되겠지? 행복해. 저희가 대략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지금 다 참여해 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이 다섯 일곱이세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총 7명의 자녀분들이 있으신 우리 아버님을 섭외했어요. 와. 성남FC 팬으로서 자녀들이 앞으로 성남FC의 팬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빠도 팬, 아이들도 자라나면 또 팬. 명문 축구 클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언즈와 팬분들께 많이 하겠습니다. 찍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경기 시작 30분 전이라서 필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푸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조금 잡아봤습니다.
외쳐주세요. 제가 외칠 테니까 화이팅! 성남 FC 화이팅! Hello everybody! I'm Adele now. Hello fans! Hello! Yeah, how are you feeling today? Yes, I'm feeling very good. I'm very, very happy because I started the training. Yeah, today is Children's Day in Korea. So could you please say thank you or hello to your children's friend? Hello, children's friend. Hello. Hello. Thank you for coming here. Okay, thank you. Yes. Anya. 이제 저는 경기를 보려고 공회장에 앉았고요. 오늘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먼저 볼까요? 바로 전북입니다. 전북은 4-1-4-1 한 번으로 나와 있어요. 성남의 경우에는 전 좀 독특했던 게 스토리로 24시간만 딱 보여주고 이제 라인업을 없애더라고요. 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나와요. 뭔가 멋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성남과 전북을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전북이 1위를 달리고 있죠. 오늘이 5월 4일 기준으로 1위인데요. 전북의 경우에 정말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남의 짬물수비잖아요. 짭짜롱. 이동국 선수도 예전에 성남에 소속해서 뭐 티아고 선수도 성남이었잖아요. 성남 소속으로 지금 전북에서 뛰었던 선수는 에델과 문상훈 선수가 이전에 전북 소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각자 좀 상대팀을 아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면 조금 더 뭐랄까요? 지피지기만 100점 100승? 오늘 짬물수비가 통할 것인지 아니면 전북이 오늘 10경기째까지 공격력을 보여줄 것인지 좀 그것을 좀 기대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전 31분이고요. 김정현 선수가 들어 이재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로페즈 선수는 개인적으로 발이랑 공이랑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타듯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골! 아, 골! 오늘 전반전 지금 37분까지 양 팀 골망을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두 번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거나 지금 파울로 골이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장현정과 함께하는 핫부타. 병원 놀이 세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까비는 어디다 두고 왔어요? 아, 까비를 어떻게 할 건가요? 안녕. 후반전에서는 좀 골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경기 이제 직관때 조성준 선수가 막바지에 극장골을 터뜨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막. 경기 전에 조성준 선수를 잠깐 봤는데요. 저 혼자 봤어요, 그냥 저 혼자. 저 혼자 봤는데요. 그런 골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남이 서보민 선수가 아까 골문을 향해서 세게 킥을 해서 그게 이제 손범우 선수 손을 맞고 그때 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코너킥이 올라왔는데 반동준이라고 불리는
들리는 김동준 선수 만나볼게요. 두 현대가의 공격력을 꽁꽁 묶어놨는데 가장 최후방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팀 색깔이 끈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수들 모두가 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저희 끈끈함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속 시즌 마지막까지 한다면 저희가 상위 스플릿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3강 안에 들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기는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득점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전반에 이제 각 골문을 한 번씩 흔드는 골이 있었지만 그게 다 무효가 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어린이 팬분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이런 미니언즈 데이? 어디가? 미니언즈 데이 함께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도 제가 잘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경기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안녕. 너도 안녕.